또 합시다. 숙제가 9였지. 네. 9의 풀보. 너네도 갖고 해. 쌤이 그거 하나 줄게. 숙제도 하나 더 줄게. 그래가지고 그 최근에 친 건데 그래 어렵진 않아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풀고 자 봅시다. 야 이건 진짜 기본이다. 야 기본 이런 건 진짜 놀랍기 쉽게 이게 유치한 게 수능에 나온 적이 있대. 근데 우리가 푸는 건 사설이잖아. 그래서 사설이 그 소 뒷걸음에 찢잡는다고 가끔씩 수능에 똑같이 나와요. 그게 1번의 니은이야. 이게 사설이 먼저 나오고 수능이 1년인가 2년 뒤에 나왔어. 너무 기본이다 이거. 애들이 근데 기본을 모르는 거지. 층이 면이 뭔지 모르는 거. 어? 이런 건 단면이고 요게 퇴적암에 이거 퇴적은 퇴적암은 층이 알지? 퇴적암 퇴적암에서 쓰는 말이거든. 층이면 아니 이 너무 쉬운 말 애들 몰랐던 거 다 틀렸어. 자 봐봐 이거 이런 연음 같은 거 이런 거는 층이면에서 신발 깔창처럼 생겨서 보여. 근데 이런 사층리나 이런 거는 옆에서 봐야 사층리지 위에서 봐서는 몰라. 그럼 층리면에서 알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 연은 아니면 땅 갈라지는 건 뭐라고? 땅 갈라지는 건 건열. 요거 두 개만 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층리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가 가밖에 안 돼. 가. 그 다음에 이번엔 이어 조심해야 된대. 그리고 왜 산소가 어?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래 되거든. 선생님 왜 오토면 이래 되나요? 여기서부터 광합성 안 해요. 산소가 줄어든 거. 막판에 있지 약간 이래 되는 거는 신청순환 때문이거든. 극지방에서 산소가 공급된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광합성이고 이게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소가 없는 거는 광합성을 안 하니까 산소가 없지. 그래서 저 니은에 보면 어 근데 선생님 미세하게 증가하는데요. 내 그림 조금 안 좋네. 선생님 약간 미세하게 약간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압력이 커지면 원래 압력이 커지면 기체가 좀 녹습니다. 우리 코카콜라 같은 거 탄산음료 같은 거 압력이 크니까 기체가 녹아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상식이고 자 여기 왔어. 넘겨서 8번 보세요. 8번도 사설인데 몇 년 뒤에 6월달인가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설이 다 나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뭐 사설을 내는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생각이 다 비슷하거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전에 한번 해줬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땅이 가장 기압이 낮은 눈인데요. 손과 손 뚝방구니까 다 손 어떻게 수렴하노? 손 보소. 반시계 수렴. 반시계 수렴. 자 올라갔죠? 공기가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으니까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렇게. 내가 좀 말도 안 되게 고기압이라 적었지만 거의 고기압 같은 효과인 거야. 그럼 손을 거꾸로 해봐봐. 이게 고기압이잖아. 시계. 시계 발산. 어, 시발 됐네. 시발. 시계 발산. 그래서 니은에 시계 발산.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지. 그럼 선생님 화가 고기압입니까? 아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기압이 저기압. 저기압입니다. 저기압. 요거는 그냥 임의로 선생님이 적은 거고 대신 있는 건 있어요. 눈의 상층은 눈의 상층은 주변보다 기압이 어떻게 높습니다. 봐봐 화강하잖아. 눈의 상층은 기압이 높아요. 주변보다. 기온도 높아요. 화강하면서 공기 분자가 충돌하기 때문에 기온
기압이 높지. 눈의 상층은 자, 그 다음 9번에 대고 보시면 자, 뭐 이건 뭐 별거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으로는 뭘 할 수 있느냐면 주로 구름의 두께를 알 수 있습니다. 두께. 왜냐면 이게 가시광선이 하얗게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물방울이 많고 주로 두께를 알 수 있고 적외선은 뭘 할 수 있느냐면 제일 높이, 최상 높이, 높이를 알 수 있어요. 왜 높이를 알 수 있게? 선생님이 얼음이 어떻게 나온다 했어? 얼음. 얼음이 적외선에서 어떻게 나오노? 희게 나오지. 아, 이런 거 내가 왜 알아 했잖아. 적외선은 차가우면 하얗게 찍힌다 했잖아. 그러면 하얗게 찍혔다는 거는 뭐야? 구름이 엄청 높게 있다는 뜻이잖아. 맞다, 인교. 생각해봐봐. 그래서 적외선 사진은 구름의 상부의 높이. 아,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이거 지금 너무 쉬운 거라서 안 할 거다, 지금. 시간 없다. 이런 거 했잖아, 이런 거. 그새 까먹나. 정나무. 나층. 가시에 얘 보이고. 얘도 눈에 보이지만 얘는 눈에 안 보이지. 근데 저게는 얼음이 하얘요. 얘가 얼음으로 돼 있거든. 정나무는 맨 꼭대기 얼음으로 돼 있잖아. 이렇게. 얘는 따뜻하니까. 야, 이거 했다 이거 말이야. 적외선에서 하얗다는 거는 하얗다는 거는 너무 높게 있어서 얼음으로 돼 있다는 거야. 자, 10번 좋습니다. 10번. 빨리 하자. 10번 은근 좋습니다. 10번. 왜 좋냐면 아, 지금 9월 달에 방광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도 애들 보고 웬만하면 방광기는 풀어라 이랬거든. 방광기는 공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모자가 선생님 일단씩 개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억지로 얘를 1분의 4로 바꾸세요. 그럼 모자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뭐 몇 분에 몇 남았어? 다섯 개 중에 네 개 남았고 얘는 뭐가 합쳐서 다섯 개 중에 한 개 남았지. 요렇게 하는 순간 너가 아는 말이 된다고. 5분의 4, 5분의 1. 방광기 몇 번 할게? 생각해봐. 5분의 4, 5분의 1. 5분의 4니까 방광기 한 번 하면 5분의 2가 되지. 4가 1 되려면 생각해봐봐. 방광기 두 번 한 거 맞지? 4, 2, 1이니까. 이제는 방광기를 이렇게 두 번 한 거야. 두 번. 방광기 T도 두 번 했다. 근데 이거 햇빛 라인 차이가 혹시 나이 차이 안 주나? 안 주네. 이제 니은만 답이지. 니은. 니은이 맞지? 니은이 맞고 난장압이 뭡니까? 난장압은 무조건 요 화강. 너가 알고 있는 심성암 답으로 봐봐. 반성화. 반려 성노 화강 이 나오면 무조건 난장압이야. 또는 편마. 난증압 쪽 외우셈. 반려, 성노, 과강 또는 편망. 이런 애들은 지하 한 2, 3km 저 밑에 있는 애들이라고. 개들이 깎일 정도니까 엄청나게 침식을 오래 한 거야. 그게 난증압이거든. 자, 그 다음. 여기 봤어. 빨리 하죠. 빨리 간다. 힘내시다. 12번 보소. 너무 쉽다. 이런 거 너무 유치해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다. 이제는 못하는 애들이 없다. 이런 거. 저 광도가 같네요. 광도 같은 거 아무 관계 없이. 누가 질량이 크냐면, 진화를 뒤로 하거든, 뒤로. 저 빈 원래 여기 있던 애라.
보면 누가 질량 크노? 얘가 질량이 크지. 진짜 있는 거 틀리면 진짜 지만 틀리는 거야. 요즘 애들 잘해서 있는 거 안 틀려요. 그 다음에 14. 빨리 하자. 빨리 하고 시간 남으면 오늘 하나 더 하게. 오늘 좀 힘, 좀 물이라도 좀 많이 하게. 14 보세요. 14. 14는 그림이 너무 신기해서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신기한 그림입니다. 뭐냐면은 그 수은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자, 선생님 저번에 T 가르쳐줬지? 잽시리. 자, 이래 됐다. 뭐야? 바람이 이래 불면 뭐야? 라니냐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무조건 혼합이라 해라. 절대 안 틀립니다. 따뜻한 물. 그럼 찬물이 올라오는데 찬물은 수은약층이라서 절대 안 틀립니다. 이러면. 그래서 수은약층이 여기서 시작하면 라니냐인데, 자, 엘니뇨가 됐다. 바람 거꾸로 불어. 그래도 여기가 높아요. 약간 완만해지지. 그럼 용숙 문화거든. 용숙 문화니까 이렇게 됩니다. 종지에 여기 혼합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은약층이 여기서 시작이. 결론, 혼합이 생기거나 하면 엘니뇨다. 페루에 혼합이 생기거나 수은약층이 깊어지면은, 시작이 깊어지면은 엘니뇨지.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거 찾으면 돼. 요 숫자 큰 거. 요게 엘니뇨야. 요 수은약층 깊어진 거. 딴 데 보지 말고 적도 보세요. 적도. 딴 데 보면 안 됩니다. 적도. 적도를 딱 봤을 때, 아, 눈이야. 보이지가 않노. 누가 더 깊냐면은 가가 깊네. 가가 엘니뇨입니다. 그림 신기하지? 가가 엘니뇨예요. 그 다음, 자, 여기 보소. 빨리 하고, 다른 거 좀 하게. 여기 보소. 18 보소. 이것도 맨날 하니까 이제 거의 다 외운다. 쌤, 팁 가르쳐줬지? 6,500 할 때마다 세차를 90도씩 합니다. 그러나 세차는 시계로 합니다. 자전 공전의 반발력이기 때문에 시계로 세차해요. 시계로. 근데 몇 개월 더 하라고 했어. 후면 3개월 더 하시면 되고, 전이면 3을 빼면 돼요. 완전 꿀팁이야. 해볼게. 딱 이 그림 보고. 자, 시계 어디 있어? 자, 너무너무 꿀팁이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태양이 여기 있네요. 네, 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시 계절 빨리 해보자. 스님아생 태양적으로 스님아생 1학기 생기 7월이에요. 이렇게 하면 7월이에요. 얘가 4월이지. 자, 빨리 해보자. 문제가 뭐야? 씨, 19,000이라네? 19,500이면 여기 3 곱해야 되거든. 그러면 9월달 다 하면 된다. 9월달. 여기 9 더해봐라. 1월 맞죠? 그래서 틀렸는데? 1월이면 뭐야? 자, 그럼 지금 맞아야 되는데?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 풀었다 얘들아. 지금 시열 때 어떻게 되느냐? 1월달 여름이다. 뭐야? 뭐 잘못 푼 거야? 응? 티브 맞는데? 이거 다 빠지겠다. 왜 이러냐? 뭐가 이상하지? 지영아 답 좀 보자. 잠시만. 왜 이래 잘못된 거야? 뭐 선생님이 잘못한 거네?
아, 내가 바보같이 부르네. 미안. 이게 현재가 아니네. 하하하하. 아, 이게 현재 그림이 아니네요. 아, 띠일빵하기는. 얘들아, 뭘 잘못 풀었노? 지금 금일인데 7월이면 현재가 아니잖아. 야, 금일이 7월이면 이 그림 자체가 13,000년 후입니다. 맞자. 에이, 바보같이 돌았네. 돌았어. 그래서 이미 이 그림이 13,000년 후니까 19,500은 여기서 6,500만 더 더하면 돼요. 그래서 19,500은 여기서 6개월, 3개월만 더하면 되니까 7월이 됩니다. 7월. 여기가. 미안합니다. 7월이니까 우리가 여름이다 이래야 돼요. 호주는 겨울입니다. 아유, 바보같이.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요거하고 화장실 갈차나 가고 쉴 사람 좀 쉬고. 하루에 모의고사를 막 3개씩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어떤 사람도 이걸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다 괴롭다. 야, 식구는 함정이다. 야, 함정을 팠냐 정말. 응? 함정을 파고 난리야. 디귿에 보세요. 너무나 함정을 팠다. 아, 이건 진짜 사실 생도 한 소 같다. 왜 소 같냐면 보세요. 어? 누구나 속게끔 만들어 놨어. 돌이랑 120이랑 세 칸 떨어져 있거든. 그럼 우리가 한 칸이 당연히 30도니까 세 칸이면 90이잖아. 그래서 어? 그럼 디귿 선생님 이거 딱 보니까 야, 세 칸이면 90이니까 적도에 있어야지. 이게 북극이면 90도 떨어지면 얘가 적도에 있어야 되지. 함정이야, 함정. 이 문제 함정이 누구 죽이려고 만든 문제야. 왜 그런 줄 알아? 봐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적도의 이 길이랑 고위도의 이 길이는 길이가 다릅니다. 완전히 함정이야. 그냥 너를 그냥 죽이려고 만든 문제야. 그럼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봐야지. 세 칸이라 해서 무조건 이 거리가 극지방에서 적도가 아닙니다. 진짜 극지방에서 적도가 되려면 적도에서는 적도, 적도에서는 이게 극지방과 적도가 될 수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봐봐, 길이가 짧지? 짧아요, 길이가. 그래서 뭔 소리냐면은 디귿에 120하고 지게 거리는 90도보다 짧습니다. 뭔 소리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돌덩어리는, 이게 만약에 북극이라 생각하고 돌이 여기 있다 치자. 그럼 이게 짧으니까 돌은 북방구에 있다 이 소리. 이해 안 되면 이래 그려줄게. 자, 이거랑 요렇게 돼야 적도에 있지. 근데 이 길이가 짧으면 북방구에 있지. 아니, 누구 죽이려고 함정을 팠냐. 어씨. 자, 20분만 하고 좀 쉽시다. 괴롭지? 조금만 참아라. 다 했다. 20분 보시면 A가 주기가 짧대요. 그러면은 주기가 짧다는 거는 이런 게 주기가 짧은 거지. 요렇게 한번 하고 또 바로 하는 거. 어? 이렇게 식이 자주 일어나면 주기가 짧은 거지. 맞지? 그래서 이게 짧은 게 A다. 이게 B다.
그 다음에 선생님, 아, 반지름 어떻게 한대요? 야야 야들아, 이거는 수능에 나왔다. 요게 뭐야? 행성의 반지름이야? 면적이야? 요게 그 유명한 면적이죠, 면적. 그래서 이 면적이 몇 대 몇인지 빨리 보자. 자, AB 면적. 한 놈은 0.004고 한자 0.1이네. 이게 몇 대 몇이냐면 이게 4대 1이네요. 그런데 반지름은 루트를 씌우자.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반지름은 2대 1이죠. 그래서 A가 2배 크다. 그래서 니은은 쉬운데 디귿이 참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너한테 진짜 잔소리처럼 맨날 얘기한 건데. 이제 우짜다 보면 마지막이네. 진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거니까 잘 들어라. 샘 욕심에는 일단 나의 욕심을 먼저 얘기합니다. 샘의 바람을 먼저 얘기하고 잽시리 가르쳐 줄게. 샘의 욕심은 뭐냐? 누가 이거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샘의 일단 나의 욕심은. 왜 그러냐면 이 오른쪽에 선을 그으세요. 이 행성의 오른쪽에 행성 들어가다 치고 시간이 1, 2, 3, 4 밝기야. 그럼 당연히 1번 있을 때 아직은 별이 안 어두워졌지. 자, 진입할 때 애매하게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에서 1 뺀 이거는 뭐의 크기와 비례하냐고. 봐라, 우주까지니까 누구고 행성 크기와 비례한다. 그 다음 이제 어둡다가 빠져나갈 때 애매하게 이래 되겠죠. 어, 그럼 쌤 4, 3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4, 3도 행성의 크기랍니다. 그럼 이제 누가 이제 별의 크기냐면 여기서 여기서. 그래서 3에서 1을 빼거나 또는 4에서 2를 빼는 경우가 별의 별의 반지름이다. 이게 아니고 별의 반지름과 비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선생님 나는 그릴 자신이 없어요 이러면 잽시를 써. 잽시 어떻게 한다 했어. 사선. 요게 행성 크기입니다. 이 사선.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니은. 이래 되거나 아니면 이래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 이게 별의 크기죠. 자, 이거를 뛰어넘었어요. 2년 전 수능이, 3년 전 수능인가 2년 전 수능이 이거를 뛰어넘는 초고난도가 나온 적이 있어. 뭐냐.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거를 그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시 끝났지? 시 방금 막 끝났습니다. 요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시 끝났어요. 근데 수능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지.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 수능 문제. 별이 세타만큼, 행성이 세타만큼 움직인 거. 별도 세타, 행성도 세타만큼 움직인 거. 그럼 이 사인 세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봐봐. 두 중심 사이 거리 분의 뭐가 되노? 별의 반지름 이렇게 행성의 반지름 요거를 할 수 있다 이거였거든. 근데 원래 사인 세타 공식은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사인 세타 공식은 이런 게 있잖아. 도적자, 요 밑에 적어도 보이겠나? 요 옆에 적어줄게. 원래 이런 공식이 있어요. 공전 속도분의 시선 속도. 요런 공식이 원래 수능에 세 번 나왔나? 두 번 나왔나? 세 번 나왔지. 사실 올해도 이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낸다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공정과 신성을 알면 이 반지를 말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공식. 그리고 이거를 희한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게 말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여기 있으면 저 위치가 여기쯤 됩니다. 여기. 2번. 그러면 선생님. 세타가 요거를 뭐 베타라 치자. 이 베타 각이 옥수 작아지면서 사인 베타가 어떻게 되겠노? 중심사의 거리분에 어떻게 되겠어? 뭐에서 못 뺀 거야? 별의 반지름에서 행성을 빼면 됩니다. 행성을 원래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궁무진하게 너그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상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 합차공식 중심중심 없어지고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별과 행성의 관계를 지어낼 수 있어요. 출제위원이라면 내가 만약 출제위원이라면 이거 한번 섞어서 한번 내겠습니다. 에너미가 한 60도쯤 주고 30도 주면 이게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제끼고 몇 대 몇 바로 나오거든.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고. 근데 거래 수능에 내면 너무 어려우니까. 아, 그냥 막 이렇게 잽시리, 응? 일단 잽시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도대체 그 디귿 보면 방금 쌤 말한 잽시리를 썼지, 얘는. 아,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